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약 550만원 가량으로 구성된 노랑색 냉각수가 적용된 쿠거 쿼커에 조립된 수냉 시스템입니다. 사양 자체는 뭐 항상 늘상 구성하던 고성능 게이밍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PC 빌드 같은 경우는 쿠거 쿼커 케이스에 빌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간략하게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CPU는 인텔 i9-9900K 모델이고요. 5.0GHz까지 오버클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Z390 어로스 마스터라는 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3200MHz의 메모리가 8기가 총 4개, 풀뱅크로 32GB의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3200MHz의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70EVO 플러스 1TB의 NVMe SSD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RTX 2080 Ti 워터블럭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 850W 80+ 골드 요율의 파워 서플라이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수냉 파츠들인데요. 일단 몸엔 디지털 RGB 워터블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엔 100mm의 워터펌프, 탱크, 콤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멀테이크 신형 온도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온도와 그리고 유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신형 온도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6mm의 비치 파워 배관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베로우 피팅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컴에서 제작한 어로스 워터 플레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상단에 360mm의 라디에이터, 정면에 240mm의 라디에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츠파워 디지털 RGB 인디게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에 사용된 쿨러 같은 경우는 커세어사의 ML120 RGB 쿨러 3팩 하나, 그리고 단품 2개, 총 5개의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RGB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고객님께서 디지털 RGB 세팅으로 적용해 달라고 해서 디지털 RGB 세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냉각수 같은 경우 1.5리터 가량 주입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런 노란색 냉각수를 사용한 시스템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쿠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네요. 자, 그러면 쿠거 쿵커에 조립된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스템 리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매는 양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매장 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쿵커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콤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